다들 아시다시피 제가 지역구로 있는 청도는 새마을운동의 발상지라고도 하고 또 많은 국민들께서 그 점에 대해서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또 자부심을 많이 느끼고 있다 하는 그런 말씀도 드립니다. 오늘 이렇게 새마을운동의 정신 활동을 또 계승하시고 세계화에 앞장서고 계시는 우리 곽대훈 중앙회장님을 비롯해서 서울시의 여러 우리 이 지도자분들께서 함께 와주셨는데 진심으로 환영하고 감사드립니다. 아까 조금 전에 소개해드린 의원님들 이제 우리 김천의 송원석 의원님도 계셨고 칠곡 성주 고령의 저 우리 정의용 의원님도 계시고 우리 윤재욱 원내대표님도 오셨습니다만 여기 아마 서울시 새마을 지도자분들이 많이 오셨는 것 같습니다. 여기 아까 소개해드린 전주회 의원님은 잠깐 일어서 보시죠. 한번 돌려. 다들 방송 통해서 많이 보셨죠. 예. 강동 갑이 지역구입니다. 여러분 저기 가시면 암사동 있고 있는 그쪽 있지 않습니까? 천호대의 건너편에 있는 그 강동 갑 지역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우리 이 의원이십니다. 잘 새마을 지도자분들께서도 한번 인사 성격 안 맞겠나 싶어서 말씀드리고요. 무엇보다도 대한민국의 오늘을 있게 만든 데 가장 중요한 그 국민 정신 다들 아시다시피 누구든지 부정하지 않을 겁니다. 새마을 운동의 정신, 근면자조협동 열심히 하고 또 우리 스스로가 하면은 할 수 있다는 어떤 그런 국민적 정신을 심어준 일대 큰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아마 그런 사례가 세계사적으로도 찾아보기 어렵다는 평가도 많이 받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을 겁니다. 아, 오늘 이런 학술 세미나를 통해서 그 정신들이 또 그 운동들이 어떻게 시작을 하고 착근시키고 확산시켜 나갈 것인가에 대한 그런 많은 연구 성과들을 이 자리에 토론하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으리라 생각을 합니다.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자리에서 정말 이루어진 학술 세미나는 다들 알고 싶은 뭐 아시겠지만은 여러 불확실성이 뭐 여러 다 아시지 않습니까? 뭐 우크라이나 전쟁도 있었고 진행되고 있고 또 다들 아시는 하마스 관련된 어떤 여러 가지 전쟁도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런 전 세계적인 불확실성 속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 인류가 서로 다 더불어 잘 살아갈 수 있을까? 함께 잘 살아갈 수 있을까? 하는 그런 극복의 과제들이 토론되는 그런 자리라고 생각합니다. 오늘 의미 있는 세미나 되기를 정말 기원 드리고 또 좋은 성과가 이루어지기를 또 바랍니다. 또 국회에서도 또 여러 가지 새마을운동의 세계화 이런 부분들에 통해서 우리 곽대훈 중앙회장님과 함께 고민하고 또 같이 힘을 모을 일이 있으면 모으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. 아, 추워지는 날씨입니다. 여러분 건강 조심하시고요. 연말연시 잘 마무리하시고 또 좋은 계획도 잘 세우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.